오늘부터 이제 학계에서 두 장인데 분량은 짧지만 이게 담아진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하박국서를 공부했습니다. 하박국서는 포로 전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계에서는 포로기 후에, 그러니까 포로 시절을 기준으로 포로 전 선지자와 포로 후 선지자가 역할이 굉장히 다르겠죠. 학계 선지자는 포로기 후에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학계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학계. 학계라는 말은 나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나의 축제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학자들 견해에 의하면 아마 이랬을 것이다. 아버지가 여호와의 절기 중에 또는 축제 중에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 것이다 라는 이제 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거다라고 명확히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그 이름 뜻은 분명합니다. 나의 축제, 나의 절기. 이 학계의 선지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보통 선지자들 같으면은 이건 이렇게 고치십시오.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경고와 가르침에 주로 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학계 선지자는 딱 하나만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만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일설에는 이 학계 선지자가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부흥사였다. 역할 자체가 이런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부흥회가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흘러오면서 좀 왜곡이 되고 의도가 달라져서 문제가 되었을 뿐이지 부흥회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또 아주 건강한 방향에 말 그대로 식어진 가슴에 불을 지피는 그런 부흥사들이 또 있습니다. 또 그런 부흥사 목사님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많은 또 은혜를 또 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것이 목적이 달라지고 본질이 왜곡이 되면서 많이 이제 병들어온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부흥의 자체가 없는데, 뭐 그것도 일면 좋은 것 같아요. 꾸준히 그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교회가 성경적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학계 선지자는 이제 그런 역할을 맡았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는데 오늘은 어차피 서론 시간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학계서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달 초하루에. 다리오 왕은 유다 왕이 아니에요. 이분은 이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바사 제국의 왕입니다. 바사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페르시아. 기억하시죠? 페르시아가 성경에서는 바사로 나옵니다. 이 바사 제국의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다 역사에 왜 이렇게 이름이 올려졌을까?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이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제국이 바사 제국이기 때문에 유다도 그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갈 때는 어느 나라로 붙들려갔었죠? 어느 나라로 붙들려갔습니까? 바벨론으로 붙들려갔어요. 근데 여기 지금 등장하는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어느 나라 왕입니까? 바사 왕이란 말이에요. 페르시아. 이런 뜻이 됩니다. 중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들어 갔는데 중간에 세계
모든 정치적인 상황이 재편이 됩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사실 바벨론은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있던 유다 백성들이 바사 제국에 속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간에 정치적인 큰 변동이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오늘 이 글을 쓴 학개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누굽니까? 스룹바벨입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인데 이 사람은 사실 이름 뜻이 뭐냐면 바벨론에 심어진 씨라는 뜻이에요. 바벨론에 심어진 씨. 그래서 얼핏 바벨론 사람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사람은 뜻밖에도 역대기에 보면 다윗의 자손입니다. 정확하게 솔로몬의 족보에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누구죠?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안에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누구죠? 다리오. 어느 나라 왕이죠? 바사의 왕이에요. 바사, 페르시아. 두 번째는 학개 선지자. 그리고 세 번째는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는 제사장 집안의 혈통이에요. 이렇게 네 명이 1절에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이 학개의 배경이 되는 책으로 시선을 옮겨서 그 배경을 조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1장을 다 여십시오. 에스라서 구약성경 711쪽입니다. 옛날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791쪽을 여시면 됩니다. 구약성경 711쪽.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예, 다 찾으셨죠? 예, 천천히 찾으세요. 처음 펼쳐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예. 다 찾으셨죠? 자, 1장 1절. 바사왕 누굽니까? 고레스 원년에, 자, 잠깐 앞으로 보십시오. 아까 학개서에 등장했던 바사왕 이름은 누굽니까? 다리오입니다. 다리오는 고레스 후대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앞의 역사예요. 즉 말씀드렸던 대로 바사와 바벨론이 전쟁을 해서 바벨론을 점령할 때 왕입니다. 이 고레스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 앞을 보십시오. 이런 그 문장을 한절 한절 읽어내려갈 때마다 사실 이 내용을 알고 읽으면 이 가슴이 펄떡펄떡 뛰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는 대혼돈 속에 들어간 겁니다. 절대 강국으로서 누구도 넘볼 수 없을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바사에게 무너지는 역사의 전환점을 맞은 겁니다. 이때 바사의 왕이 유명한 고레스 왕입니다. 자, 열강이 서로 먹히는 엄청난 변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세계의 변혁의 역사가 전부 일관되게 누구의 언약과 약속대로 흘러간 변동이었는가 하면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세계의 역사에 통치와 섭리와 주권은 누가 경영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결국
인류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예요. 언약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그런 시각에서 우리는 북녘동포들의 신음의 기간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고역의 때를 더디두지 마시고 속히 끝내주십시오. 분명 저들의 고통의 이 긴긴 시간도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내실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찬송이 끊어진 평양거리에, 예배당이 무너진 평양거리에 우리가 여름 겨울 선교를 통해서 분명히 올라갈 꿈같은 날을 보게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에스라서 1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 잠깐 앞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레미야는 재앙을 선언합니다.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재앙의 경고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울러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전했던 유명한 메시지 선지자입니다. 어떤 희망의 메시지였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70년 만에 이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재앙과 희망을 함께 선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에게 언약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이 세계 정치사의 대변혁을 주도하신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게 만들면서 바사 제국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그 제국의 초대왕이 고레스입니다. 근데 그 고레스가 모든 세계를 정리하고 나서 포용 정책을 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절 다 같이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해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나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제일 먼저 포용 정책을 펼쳤는데 그 중에 포로로 붙들려 있던 유다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너희는 자유를 선언한다. 대신 돌아가서 너희 옛 고토로 돌아가서 뭘 건축하라?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심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방 제국의 왕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런 엄청난 언약의 회복을 선언케 만듭니다. 그리고 3절을 보세요. 이어서 고레스가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4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꿈 같은 일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붙들려 있던 유다 민족에게 임한 겁니다.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자기네들에게 더 큰 재앙이 올 줄 알았는데 그 고레스 왕이 자유를 선언하면서 돌아가 무너진 그들의 꿈에도 그리웠던 고향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2장은 한 5만 명의 사람들이 지도자들과 함께 쭉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 명단이 2장에 쭉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4장. 4장 1절을 보실까요? 사로 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누가 듣죠? 대적이 듣습니다. 이 대적은 누굴 얘기하냐면 옛 고향 땅으로 돌아간 그 인근에 아직도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국경선이 정확치 않았어요. 근데 그 근처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대적은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 들어요. 야, 저 70년 전에 포로로 붙들려갔던 유다 민족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시작했다.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나타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대적들의 반응 2절.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앞을 보실까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이스라엘의 대적에 해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전 건축 역사에 우리도 좀 동참하자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이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수르와 거기에 관련된 사마리아 사람들의 가장 전형적인 종교심은 혼합주의입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새 신도 좋고 헌신도 좋다. 우리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신을 하나 더 추가하는 일이라면 우리도 그 신 섬기겠다.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그 성전 재건에 동참할게, 같이 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건 뭐의 도전입니까? 혼합주의의 도전이에요. 여기에 유다의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한번 볼까요? 3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어떻게 건축하리라? 홀로 건축하리라. 이건 우리끼리 할게 이 뜻입니다. 즉 혼합주의에 대한 도전을 거절한 거예요. 아, 이거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전 건축의 개념과 틀리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할게, 됐다, 물러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을 당한 입장에선 기분이 좋을 리 없겠죠. 이때부터 무지막지한 방해 공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방해를 하는가 한번 보세요.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어떻게 해요?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바사왕은 바로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들의 왕에게, 바사왕에게 뇌물을 주어가면서 공사를 막아요.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글을 하나, 고소문을 작성합니다. 5절, 6절. 또 아수에르가 즉위할 때, 아수에르도 역시 바사의 왕입니다.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러니까
무언가 고소문을 써가지고 바사 제국의 왕에게 고소장을 올린 겁니다. 공사 못하도록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고소의 내용을 좀 보십시다. 11절.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뭐를 건축하오니? 뭐가 빠졌어요? 성전이라는 말이 빠져있죠.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성곽을 건축합니다. 성곽은 뭐예요? 성벽을 얘기하는 거죠. 울타리, 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바사 왕에게 올린 고소문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장애와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장애가 생기고 방해가 생기면 뜻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일면에는 그것이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계획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장애와 방해가 생기면 대부분 어떻게만 생각하죠?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들이 있어요.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선지자들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막죠. 띠를 가져다가 결박을 해서 보여주죠. 당신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합니다. 그러면 아, 대본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획이 아닌가 보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죠?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느라. 그래서 우리가 그 분기점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생기는 장애요 방해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방해인가, 이거를 기도하면서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고소장의 내용이에요. 성전이라는 말이 싹 빠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본 의도를 슬쩍 왜곡시키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성곽이라는 것은 울타리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바사왕이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지으라는 성전은 안 짓고 지금 성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울타리 작업이 끝나면 분명히 독립을 시도할 것이고, 독립이 시도되면 당신들에게 조공이나 모든 통행세 과세를 일절 안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당신들 손해 아닙니까? 자, 볼까요? 13절. 이제 왕은 아쉬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읍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것이 고소문을 슬쩍 변질시켜서 본래 의도를 왜곡시켜 올린 고소장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이때로부터 이 고소문을 접한 바사 제국의 왕이 공사 중단, 이거 일리 있다, 공사 중단 해서 15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돼요. 몇 년 동안이요? 짧지 않은 시간이죠. 15년 동안을 공사가 딱 중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사가 기록한 팩트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여기서 우리가 사실과 진실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팩트가 다 진실은 아니에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현상만 보고 속아요. 자, 이 상황은
공사가 중단된 매우 합당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사 제국에서 정말 일리가 있네. 자, 공사 중단. 중단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로부터 15년이 흘러버려요. 그리고 또 왕은 바뀝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들어선 겁니다. 이제부터 그 진실을 알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학계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학계서 1장. 진실은 뭔가? 2절, 1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앞을 보실까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핑계를 대왔는가 하면, 아, 그거 봐. 아직 우리가 성전 건축할 시기가,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보이는 집을 사실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준비를 상징하는 설명들입니다. 아직 우리가 성전 재건할 여력도 안 되고 이제 막 돌아와서 그런 시기도 너무 좀 이른 것 같고 아직 이르지, 때가 이르지 않는 것 같아. 너무 좋은 핑계예요. 울고 싶은데 누가 뺨을 때려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거죠. 새벽에 눈이 떠지긴 떠졌는데 특세기간이에요. 아우, 나가 말어. 근데 밖에 후두둑 후두둑 빗소리가 들려요. 아유, 오늘 하루 그냥 제끼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속에는 이런 교묘한 합리주의와 핑계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아직은 성전 재건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핑계를 대기에 너무 좋은 팩트예요. 자, 그런데 학계 선지자가 이때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그들의 진실을 드러낸 겁니다. 자, 3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5절 다 같이 시작. 학계서에 이제 이 말이 자주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 속의 진심을 봐라. 네 진심이 뭔지를 살펴라. 이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4절의 말을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기들이 거주하는 집은 판벽한 집이에요.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 이미 이들은 포로 생활이기는 했지만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문명을 경험했고 더더군다나 바벨론을 집어삼킨 페르시아의 문명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화려함과 으리으리함을 이미 인식 속에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칙령을 발해서 자유의 몸이 되고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마음 한켠에 내 집을 먼저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재료로 자기들의 외벽에다가 판벽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 거죠. 이태리 대리석을 사다가 자기 집을 먼저 치장하고 안전하게 바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침 그러고 싶었는데 본국에서, 종주국이죠, 종주국에서 공사 중단. 얼마나 좋아요? 핑계하기가. 그래, 아직은 시기가 일러. 우선 우리 거주지, 우리 집부터 잘 해놓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야기가 뒤집어진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7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리고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사실은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서적인 굴곡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맛있는 음식은 더울 때 먹어서 맛있는 게 진짜 맛있는 겁니까? 식을 때 먹어서 맛있는 게 진짜 맛있는 음식입니까? 알긴 아시네요. 맞습니다. 식었을 때도 먹어서 맛있는 음식은 진짜 맛있는 음식입니다. 더울 때는 다 맛있어 느껴집니다. 어떻게 신앙이 매일 불이 붙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식어진 유다 백성들의 가슴팍에 불을 붙이는 자가 누구냐면 학개인데, 학개 선지자의 나이가 몇 살쯤 추정되어 보이십니까? 자, 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2장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 영광은 뭡니까? 무너지기 전에 세워져 있던 성전을 얘기합니다.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의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면 이 말은 뒤집어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학개 선지자는 이전 영광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못 봤다는 얘기예요? 보았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몇 년 전? 70년 전. 70년 전에 보았던 성전을 기억할 정도의 나이라면 최소한 80은 넘은 겁니다. 노인이죠. 노인의 가슴에 불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청춘은 무엇이냐? 생물학적인 나이가 청춘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관절의 나이가 청춘이 아니에요. 청춘은 하나님의 목적과 부름을 향해서 가슴에 불이 꺼지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청춘입니다. 어떻습니까? 학개 선지자는 지금 최소한 80이 넘은 고령의 나이에 이 폐허가 된 조국의 현실과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집 짓기에 재료를 갖다 모으고 바쁜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에 불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이것은 어쩌면 이 한국교회 식어진 심장에 불을 붙여야 되는 이 시기에 매우 적절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식어진 가슴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심장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불이 붙여지는 로켓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보소서 주님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신 말씀처럼 이 식어진 가슴에, 식어진 심장에 주를 향한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케 하시고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의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새로운 부흥의 불꽃이 여기서부터 새로이 지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가자면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